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순또에서 나온 나인 바로라는 모델입니다. 아, 이 제품은 아마도 제가 그 스마트 와치, 스포츠 와치라고 그러죠. 스포츠 와치 영상을 몇 번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제 시계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가민에서 나온 피닉스였는데요. 얘는 순또에서 나온 나인입니다. 순또도 제가 몇 번 소개시켜 드렸어요. 순또 스파르탄 시리즈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스포츠 와치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원래는 스마트 와치를 더 좋아하는데요. 애플이나 뭐 안드로이드 갤럭시 와치나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해 봤을 때 저한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와치로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는 가민을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요. 제 친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이것도 한번 리뷰를 해주면 어떻겠니? 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수입 총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순또가. 그러면서 프로모션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와디즈를 통해 가지고 홍보 겸 해서 순또 나인 바로 요 모델을 저렴하게 그렇게 좀 나와서 친구가 구매를 했어요. 약간은 제 그 동영상에 대한 뽐뿌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거나 요 그 시계하고 요 스트랩이라고 하나요? 요걸 하나 끼워주는 형태로 해서 좀 저렴하게 와디즈에서 소개했길래 낼름 삿댑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뭐 스포츠 와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 시간에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 한번 꼭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얘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당근조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스펙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펙 읽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펙 읽기를 통해서 이 시계가 어떤지 한번 보고 오픈박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계 스펙을 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이트 가니까 스펙이 자세히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문 순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스펙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계의 알 크기죠. 알 크기는 50mm 짜리예요. 50mm면 상당히 큰 겁니다. 상당히 큰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시계줄 은 24mm 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외형 사이즈는 아마 제품을 실물을 만져보지 않으시고 사신다면 먼저 한번 체크하면 좋은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사이즈는 물론 스포츠 와치가 전반적으로 크긴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긴 할 텐데 그래도 사이즈 중에선 좀 큰 편에 속하는 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뭐 무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솔직히 제품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순또도 여러 그 매장들이나 이런데 깔려 있으니까 꼭 가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라스는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요. 사파이어 결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계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유리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좀 강도가 좋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런 스마트 와치나 혹은 스포츠 와치는 세 가지 종류가 되겠군요. 하나는 미네랄 글라스라고 해서 일반적인 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와치나 이런 것들은 고릴라 글라스라고 해서 코닝에서 개발한 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시계나 비싼 시계에서 많이 쓰는 게 바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이 놈이 제일 강도가 좋아요. 대신에 이게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알갱이를 가지는 글라스 용도로는 잘 못 써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애플이 이걸 이용해서 아이폰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답니다. 결국엔 실패하고 현재로서는 시계에만 주로 쓰이는 글라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기술적인 스펙. 아, 이 시계 스펙도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걸 다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한 것만 한번 볼게요. 베젤은 타이타늄을 썼고요. 뭐 그리고 아까 글라스에 대한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정보 있고요. 여기서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건 터치 디스플레이가 된다. 이 시계 터치들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동작을 좀 많이 일으켜서. 그래서 버튼을 누르는 형태가 훨씬 좋기는 하는데 그리고 또 이 터치는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매니아층이 있다 보니까 터치 안 되는 시계는 또 안 차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수. 방수는 100m 방수가 된답니다. 요거는 조금 자세히 볼 필요는 있어요. 100m를 진짜 들어가셔야 되는 분이라면 자세히 스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100m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 하고 실제로 다이빙을 해서 100m에서 활동하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추가로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터리 타입은 리튬 이온 전지가 들어가 있고요. 백라이트 방식은 LED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타입은 매트릭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픽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형태를 뿌린다는 의미입니다. 시계 중에는 미리 딱 필요한 글자들만 만들어진 LCD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펙에 적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레졸루션은 320x300, 300이 넘어가면 상당히 해상도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뭐 작은 시계 안에서 보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물론 이 픽셀이 좀 더 많고 정밀하면 좋겠죠. 대신 배터리 수명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원하는 언어에는 한글이 들어가 있고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물리적인 특성은 작동하는 온도입니다. 작동하는 온도는 영하 20도에서 55도 사이, 그 다음에 보관하는 건 영하 30도에서 55도, 권장하는 온도는 0도에서 35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경에서만 쓰란 얘기죠. 극한 상황에서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배터리 라이프는 요거는 좀 중요해요. 제가 스포츠와치를 할 때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본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타임 모드에서는 14일, 그리고 24시간 7일, 그러니까 늘 상시 트래킹하거나 모바일 정보를 뿌려주는 이런 스마트워치 형태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7일 동안 지원이 된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모드에서는 GPS 사용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25시간, 50시간, 120시간, 170시간. 요거는 GPS를 얼마만큼 많이 빨리 자주 찾냐에 따라서 요렇게 시간이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아주 정밀한 GPS 정보가 필요 없다면 좀 낮게 사용해 놓고 쓰시면 훨씬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런 기능이 있다는 거 꼭 스포츠와치나 스마트와치 쓰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파스 중요하죠. 이 스포츠와치에서는 컴파스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웃도어에서 사용할 때 가끔 조난이 되거나 길을 잃어버릴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항상 컴파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거 정밀도나 이런 건 솔직히 큰 의미 없어요. 대부분 웬만한 정밀도만 가지면 문제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지표로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차가 조금 있어도 솔직히 그런 오차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 흔치 않죠, 컴파스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결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순도 어플리케이션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오는 뭐 이렇게 알람이나 이런 거 와야 되죠. 이건 스마트폰의 요즘 기본입니다. 온라인 스포츠 커뮤니티, 이게 요즘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와서 이걸 오픈해 놨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용도로 써요. 이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즘 운동도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고요. 스마트폰 지원 여부, 그 다음에 블루투스 스마트 지원돼서 여러 가지 것들 장비를 추가로 물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디어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커밍 메시지, 오, 댓글을 달 수 있대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오, 이런 기능도 있군요. 이건 아마 애플워치는 잘 될 텐데 이 다른 장비들은 애플워치만큼의 iOS 지원 능력을 가지지 못할 겁니다. 이건 뭐 약간 OS의 특성이기도 해요. 대신에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운 것 같네요. 요거는 7일 동안 계속, 그러니까 상시 추적하는 기능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스텝 카운터, 얼마나 걸었냐, 그 다음에 칼로리를 얼마나 태웠냐, 이런 정보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스펙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 와치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슬립 트래킹, 아, 전 이거 좋아해요. 잠자는 동안 얼마나 잤는지, 얼마나 퀄리티 있는 잠을 잤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 주는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요거는 전제 조건은 주무실 때 시계를 차고 자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요거 못 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러신 분들한테는 별로 의미 없는 기능일 수 있습니다. 저는 좋아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앤 리커버리, 아, 요거 요즘에 요런 것도 많이 나와요. 운동 많이 했냐, 아니면 뭐 스트레스가 쌓였냐 안 쌓였냐, 그 다음에 그걸 리커버리 하려면 얼마나 쉬어야 되냐, 뭐 이런 지표들을 주는 거, 요런 것들은 상당히 저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워치를 왜 쓰겠어요? 스마트하니까 써야 되는데, 스마트하다는 건 제가 모르는 정보들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상당히 요긴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웃도어 펑션, 요거는 야외 활동하는데 중요한 기능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뭔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복잡하게 나왔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위성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거는 우리가 GPS 하면 그냥 단일 시스템 GPS 하나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어찌 보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GPS라는 단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GPS가 생겼지만 지금은 다른 시스템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이 GPS는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한테 뭐 군사적인 목적이나 방위적인 목적으로 다 오픈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나라에서는 자체 시스템을 갖기도 합니다. 다섯 가지 정도의 GPS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마다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물론 GPS는 글로벌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곳에서 잘 작동됩니다. 이게 그 미국의 힘이겠죠. 그러나 다른 시스템들은 지역적으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리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환경에서 쓰실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레코딩 레이트라고 있죠. GPS 레코딩 레이트, 이거가 세분화되어 있으면 세분화되어 있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요게 배터리 성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트래킹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 환경이나 그런 활동을 하실 때는 로우로 해놓고 쓰시면 배터리를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측정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서 활동을 하신다면 베스트나 요렇게 좀 정밀하게 자주 측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단위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줌이 된다, 오토 줌이 된다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OI, POI 요거 되게 중요하긴 하는데 요거는 GPS로 미리 포인트를 찍어놓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내가 여기를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갈 거다. 그러면 방향성을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다 보니까 요게 있는 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실제로 비행기 조종사들도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GPS 없이도 내비게이션을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Point in Interest라고 하는 요 POI 요 정보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도계. 고도계에 대한 건데 바로 시리즈가 바로 그 바로메타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GPS 혹은 고도계, 그 다음에 뭐 수심계 이런 거에 진심인 회사가 순또입니다. 웨더, 요즘 기압이나 이런 걸 측정하면서 날씨나 이런 걸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 정보나 이런 것들은 야외 활동하는데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기능이 있는 거는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스톰 알람, 요 기능이 상당히 요긴합니다. 물론 아주 정밀하진 않지만 꽤 잘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톰 알람 기능이 있으면 만약에 야외 활동을 하다가 요 알람이 뜨면 멈추시고 빨리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능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트레이닝 펑션이에요. 요거는 스포츠 활동을 할 때 기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심박동입니다. 요거는 요즘 많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의 기능이 쭉 나와 있는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심박동 벨트 호환성 여부. 이건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심장 가까운데 벨트를 차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심박동을 아주 미묘하게 측정해야 되는 경우는 요 시계에 있는 불빛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요게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심박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걸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 심박동 존을 구별해서 운동량을 측정하는 요런 기능들, 요거 요즘 많이 쓸 거예요. 아마 좀 뭐 심박동을 좀 올려서 운동량을 극대화 시켰다가 좀 쉬었다가 또 다시 늘렸다가 이런 것들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 기능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커버리, 야 요거 리커버리 요즘 많이들 하죠. 운동을 많이 했으면 얼마 쉬어야 되나, 이런 기능 있으면 좋죠. 그러면 스마트하게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어떤 스포츠를 지원하느냐 라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멀티 스포츠라서 다양한 것들을 지원합니다. 몇 가지 모드들은 정말로 세심하게 보셔야만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시계가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얘는 이제 덮어버리고요. 봐야죠. 시계를 봐야죠. 시계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 오픈박스. 칼이 어디 갔죠? 자, 잘 보이시나요? 박스는 생각보다 작고 귀엽습니다. 뜯어볼게요. 아, 이거 친구 건데 이걸로
칼로 뜯으면 안 되겠네요. 테이프 있으니까 테이프 살짝 한번 뜯어볼게요. 테이프도 이렇게 뜯기 좋게 끝쪽이 들리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쑥 빼면 박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장지가 될 거고요. 박스는 흰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따라 와, 역시 제품 꺼낼 때 이 기분은 정말로 좋아요. 아, 오, 줄이 좀 특이하네요. 오, 아, 이거는 하나 더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여분으로, 한쪽 줄 여분이 더 들어있어요. 길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 같은데. 요 줄을 한번 빼보고요. 자, 요렇게. 짜잔. 그러네요. 요렇게 줄 길이가 달라요. 보이시나요? 줄 길이가. 그래서 손목이 굵은 사람을 위한 추가 줄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아마도 충전선이겠죠. 그렇죠? 순또는 순또만의 충전선이 있어요. 이 안에는 이런 게 들어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매뉴얼이겠죠 뭐. 그죠? 쑥. 아하. 매뉴얼. 시계 매뉴얼. 아, 얘네도 종이를 많이 썼네요.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건 별거 없어요. 시작하는 파워 온 버튼, 그 다음에 셋업하는 방법 요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꼭 받아라 뭐 이런 정도가 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시계는 원래 간단합니다. 요 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 마감은 위쪽에 베젤 쪽은 타이타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블루네요. 블루를 선택했네. 근데 짙은 블루예요. 미드나잇 블루라고 그러나요? 글라스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턱을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이 베젤보다 살짝 들어가 있어요. 글라스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덜 긁혀요. 그리고 옆쪽에 압력계 센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 면에 보니까 이렇게 그 심박동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도 타이타늄 같아요. 밑에 베젤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가격을 낮추는 아주 지능적인 방법이긴 하네요. 줄은 이 천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은 천을 마감을 해서 생각보다 줄이 좋아 보여요.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비교가 되시나요?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 예쁜데요? 그리고 줄을 하나 더 줬어요. 이거는 그 와디주로 하신 분들만 그 준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비쌉니다. 줄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죽줄을 하나 더 줬어요. 까만색 가죽줄. 요거는 스포츠 와치 특성답게 물에 좀 젖어도 괜찮은 그런 건데 가죽은 수영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지 마세요. 가죽은 될 수 있으면 물에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땀에 젖지 않게 그런 환경에서 쓰시고요. 요 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순또는 이 GPS를 안는 그런 단단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AS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엔 꽤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요 안쪽에 요 레버가 있어서 분리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뺄 수 있어요. 자, 한번 켜볼까요? 충전이 하나도 안 됐나? 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은, 오, 화면은 가민이랑 거의 동일해요. 랭귀지를 골라라. 한국어. 역시 순또는 한국어 지원이 잘 됩니다. 글로벌에서 구매하셔도 한국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편해요. 환영합니다. 프로파일 정리. 저는 남자고요. 어, 이거 세팅이 되나? 내 게 아닌데. 리뷰하라고 줬으니까. 74년이고요. 미터법이냐 야드 파운드법이냐. 우린 미터법을 쓰죠. 그 다음에 몸무게. 요건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키. 요것도 비밀이에요. 그리고 시간 날짜를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제로 쓰고 시간대는 아시아의 서울. 아, GPS를 이용해서 시간을 설정한대요. 근데 지금 안에 있기 때문에 GPS는 안 잡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심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제 잡아와야 되나? 잠깐만요. 나갔다 올게요. 돌아왔습니다. 아, 이거 잠깐 잡아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수동으로 설정하죠. 기본적으로 사용법 설명이 있어요. 버튼이 3개인데 가운데는 선택이고 위는 그 메뉴 전환, 그 다음 밑은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오, 그러네요. 화면 터치의 기능도 설명합니다. 아, 심플하다. 아주 심플하게 세팅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자, 뭐 시계 기능은 아마 순또 제가 리뷰한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 기능들은 동일해요. 회사에서 계속 새 제품이 나오는데 새 제품마다 인터페이스가 바뀌면 되게 번잡스럽고 복잡해지거든요. 기본 틀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선택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순또를 써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순또가 메뉴가 훨씬 심플하고 단순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는 특히나 터치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이쪽 버튼 두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순또에서 나온 9 바로를 보여드렸습니다. 순또 9 시리즈가 생각보다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접점을 찾은 것 같고요. 그거에 비해서 내구성이나 이런 건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강화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지표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시계는 약간 패션적인 요소들이 강해요. 그래서 직접 보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피닉스 6X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해 본다 그러면 솔직히 비교하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가격대가 얘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디자인과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추가로 돈을 드리긴 좀 그러네요. 어쨌거나 아주 훌륭합니다. 이 친구가 되게 좋아하겠는데요. 친구가 지금은 스파르탄 쓰고 있는데 스파르탄보다 훨씬 액정도 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순또가 베젤이 조금 넓은 편이긴 해요. 가민에 비해선 뭐 내구성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디자인 잘 골랐는데요. 이거 아주 정장이나 슈트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주 이렇게 장식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기능이나 이런 건 다 있으니까 꼭 순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와치, 스포츠 와치라고도 저는 부르는데 순또 9 바로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구독자가 요즘 안 늘어요.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또 이런 거 알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